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하는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계리직 시험 및 과목의 특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리직에 있어서 우편과 그다음에 예금,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시험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학습 자료가 발표가 된다라고 돼 있죠.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년 1월 중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발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험에 대한 범위와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갖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확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한 학습 자료가 발표되는 일자가 지금 여기에 2025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일이 7월로 또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발표된 이후로 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늦은 시점으로 해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미리 공부하는 게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관련했을 때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세밀한 학습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자격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주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될 것이고 그것만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정한 점수를 넘어서서 합격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계리직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명을 뽑는 이 선발 시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그 수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소수만이 합격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세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학습 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내년도에 대한 시험, 2025년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2025년 1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등 관련했을 때 이러한 자료가 이를 통해서 공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2025년 1월 달에 우정사업본부의 학습 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강의가 새롭게 촬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 제가 늦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강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매번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발표하게 되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있다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십수년간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가장 그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큰 주된 테마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메인 내용은 항상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2025년 1월 달에 새로운 우정사업본부의 학습 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이전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달라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전과 어떤 내용이 달라졌다, 새롭게 추가됐다, 이런 것들 갖다가 파악해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좀더 집중해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각각의 상황이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처음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 자료를 갖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방법을 갖다 갖추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서가 출간하기 전에
이 학습 자료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할 것이냐라는 건데, 인터넷상 각 지방의 우정청 홈페이지를 갖다가 들어가 보시면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공고가 나고 새로운 교재가 출간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약간 발생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것보다는 내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밀화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손을 갖다가 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을 그립니다. 이게 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게 끝에서부터 뭐 손톱 해가지고 굉장히 지문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손을 갖다가 그린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덧칠하면서 아주 세밀한 손 모양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 이해하면서 외우고 동시에 이 내용 갖다가 풀이까지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예, 어떤 선택된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의를 갖다가 완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암기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완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구분지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좀 더 시간을 갖다 할애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본인만의 학습 계획과 그 다음에 본인만의 학습의 어떤 방식을 갖다가 조금씩 준비해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편 일반은 일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갖다 뒤돌아보면은 우편 관련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근한 적이 있었느냐?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실생활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다, 누군가의 뭔가 우편을 갖다가 발송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 생소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소함을 극복하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편 일반에 대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접근이 좀 제한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우리가 거기 내용 갖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벽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한 벽들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학습할 내용의 범위가 커요. 나중에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우편 일반이 분량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나 공부할 양을 갖다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예금 일반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편 일반에 비해서 보통 한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 수준으로 내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걸 갖다 넘어선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화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 서술형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편 일반은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지만 예금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복잡한 양상을 띄어요. 굉장히 장황한 설명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끊어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지점으로 해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학습을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처음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배우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기초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특강이라는 것은 관련된 분야의 배경 지식과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초 특강 순서로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 그 다음에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자료가 이제 공개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은 시점에서 공부를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 이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초 특강 관련했을 때는 교환을 제공하는데 그 교환을 통해서 지금 기본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에 있어서의 그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이걸 갖다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교환을 참고해서 관련된 강의를 갖다가 들어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우정사업법에서 말씀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된 강의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 이론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 지식이라든지 관련된 내용 갖다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화 이론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구성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내용을 쫓아오시면은 전반적인 학습 일정이 이제 짜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긴 하지만 미래 이른 시간에 그 수강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진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처음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강의를 갖다가 듣는 입장이고요. 초시 기존 수업생이라는 것은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공부를 갖다 조금 더 빨리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아마 이 정도 되셨다고 한다면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완강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 마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자료가 뭐 발표가 되고 조금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적으로는 자 구 기본 이론 강의를 갖다 최대한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죠. 달라지는 영역은 있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빨리 전반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완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신구 비교표를 통해서 얘네들을 비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추가된 거, 삭제된 거, 변경된 영역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그러한 내용 위주로 해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뭔지를 갖다가 보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자료를 갖다가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달라진 영역만 본다라는 것은 조금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꾸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읽어는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교표를 통해 가지고 달라진 영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라고 우리 시험은 성실히 얼마나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 내가 이렇게 완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된 어떤 큰 틀에서의 내용에서는 암기가 그 다음에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암기를 갖다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의를 통해서 나한테 좀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인만의 플랜에서 잡혀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재시생분들 관련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강의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존에
시험 기본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시험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어서 다음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방황하시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추스린 다음에 공부를 갖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그 수준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교재를 갖다가 반복하면서 내용 암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추가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더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내용상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출제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갖다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갖다가 좀 더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학습을 갖다가 구분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유의미한 점수를 얻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대략 80점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그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어 있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작년처럼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원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그것만큼 점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내 시간을 갖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연간 만약에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계와 그 다음에 수험을 갖다가 병행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점수로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학습의 어떤 시간 투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올리도록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교재를 갖다 보시면서 어디까지 살펴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통해서 얻은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떤 내용이든지 암기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어디까지 내가 암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용을 갖다 살펴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는 순서는 일단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 관련했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밀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가지를 뻗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다 뻗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 내가 암기가 가능한 범위까지를 확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다 보면 의문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가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갖다 많이 거기다가 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에 한정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을 통해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최근의 문제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자료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대한 범위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예전에 나왔던 걸 문제의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정된 자료로 해서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학습을 갖다가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내년에 새로운 학습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새롭게 강의가 촬영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심화라는 걸 해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 중에서 조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영역을 갖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부록에 나와 있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심화 이론 강의로 이렇게 이원화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화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통해 가지고 교재를 반복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보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내려갔다가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특강 이런 것들도 준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여기 학습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꼭 그렇게 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 갖다가 예시한 거에 불과해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한 두세 번 읽고도 어느 정도 기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라는 의미로 해서 숫자를 갖다 제시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청하시기 전, 그 다음 후 이렇게 교재를 갖다가 좀 더 읽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에 조금 오래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강의 관련했을 때 필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서 그 교재에다가 막 적으려면 지면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적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밑줄을 친다든지 그리고 뭔가를 갖다 적어놨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갖다 촬영을 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거나 그러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노트 관련해 가지고는요 개인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는 좀 장황하고 길다라고 했잖아요. 서술 형태가 그런 것들은 제가 각각의 장마다 좀 요약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얘를 갖다가 일일이 다 요약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 내가 뭔가 공부와 불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약 하신다라고 한다면 잘 맞는 분들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교재에서 제시된 것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서술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분명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 아니면 얘는 이렇고 얘는 저런데 그렇다면 요거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왜냐하면 출제에 대한 범위와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판단 근거를 갖다가 우정사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출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필요가 없어 다는 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학습 관련해서 가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학습을 갖다가 계획하는 거에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는 우리가 이제 기초 특강이나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